먹었네. 그 많은 거를. 아, 배고파.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밥이 진짜 짱이에요. 땡땡.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청주에 왔는데, 제가 청주에서 진짜 한번 꼭 와보고 싶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땡밥이라고 해가지고 볶음 밥을 되게 좀 특이하게, 좀 특별하게 이렇게 볶아주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되게 와보고 싶었는데, 여기가 그리고 전통도 되게 오래된 곳이거든요. 76년도부터 했다고 하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됐는데 가보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되게 손님도 많고 시끌벅적한 곳인데 제가 좀 마감 가까이 와가지고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고 생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메뉴거든요. 메뉴가 하나 무슨 불고기 한방 양념 불고기 많이는 아니라 그거 조금만 먹을게요. 조금만 한 7인분? 7인분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간단하게. 아, 간단하게요? 어떻게 세팅해 드릴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6개만 시킬 거 그래도 다 차버렸네. 네. 자리가 없는데. 네, 이거 자리 없으니까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땡밥을 빨리 먹으려면 세 개씩 빨리 빠르게 스피드하게 해가지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려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마늘 구워 드시면 맛있거든요. 아, 마늘, 어, 좋아요. 구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제 종이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뒤집는 게 되게 이렇게 편해 보인다. 어, 약간 뭔가 국물이 많은 스타일인데? 양념이 되게 자작한 스타일? 감사합니다. 아, 익었어요. 네, 아, 먹어도 되나요? 네, 바로 드셔도 와, 잘 먹겠습니다. 아, 되게 맛있어 보여. 소스가 진짜 이게 자작자작하게 쫄았거든요? 되게 많았는데? 와. 약간 맛 업업. 와, 서서서. 고기가 되게 쫄깃쫄깃하고, 아, 제육이랑 가장 비슷한데. 오, 맛있다. 얹어가지고. 약간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먹을수록 맛있는 맛. 쌈이랑 쌈장. 이거, 아, 진짜 이거 무슨 맛이라 해야 되지? 그 친척 가족들끼리 다 같이 가족 식사하러 갔는데 먹는 맛? 깻잎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맛있네. 정말 완전 순삭인데? 큰일 났다. 굽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옆에서 세 개 구워드릴까요? 아, 네, 너무 아,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 제육 같은 건가? 맛있겠다. 마늘 아까 같이 구워주셨거든요. 마늘 하나 딱 얹어서. 아, 음료수가 필요가 없겠는데? 청주가 그 천연사이다가 식당 가면 다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우유? 밀키스처럼 약간 그 약간 되게 크리미한 소다 같은 맛이 있어가지고. 아, 아 맛있다.
배 안 불러요? 아 배고파. 이렇게 이 시간에 먹어도 소화가 돼요? 아까 저녁 먹고 왔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제 밥이 진짜 짱이에요. 비벼서 땡친다고 해서 땡밥. 땡밥이 너무 기대됩니다. 이거는 다 못 드실 것 같은데 이제. 무섭다. 아니 난 처음 봤어. 나 백록식당 내가 30년 해도 내가 밥도 드실 거예요? 밥? 밥 땡밥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세상에. 아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김치 이번에 김치가 들어와서 김치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와 김치 들어가니까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 확실히 김치가 들어가니까 맛이 좀 더 풍부해지고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없는 버전은 좀 더 뭔가 약간 푹 돋는 맛이고 김치 들어가면 되게 맛있어요. 와. 어, 김치도 맛있는 김치다. 묵은 김치찌개에 들어갈 것 같은 김치 맛이에요. 못 먹겠으면 먹지 마요. 네? 다 먹어가네. 세상에. 맛있다. 사실 매운 맛은 아닌데 오늘따라 내가 왜 맵지? 다 먹었네. 그 많은 거를. 요것만 남겨놔요. 생밥 몇 개 먹을 거예요? 생밥 두 개만. 두 개요? 하나만 먹어요. 하나만. 나 너무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원래 이런 거 말 잘 안 듣는데. 블로그 글 중에서 약간 불고기는 에피타이저고 땡밥이 메인이라는 얘기를 봤는데 좀 기대된다. 와. 아, 이래서 땡밥이구나.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뭐 안에서 막 안에서 엄청 완전 끓어오르는데, 용암처럼? 우와. 맛있겠네요. 진짜 그거 궁금하다. 나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과연. 아, 봐봐. 진짜 맛있다. 그냥 불고기도 맛있긴 한데, 진짜, 얘는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이게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진짜 맛있다. 와, 미쳤다. 김치 맛이 미쳤는데? 이리 떠놓자. 뜨거우니까. 와, 진짜 맛있어.
이건 참치볶음밥 같은 거 되게 진하게 하면은 막 뭔가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의 볶음밥이 되잖아요. 이 양념이 볶음밥 만드니까 진짜 더 맛있어요. 아, 이렇게 표기도 편하네. 이게 종이, 이게 그 종이 오일이라 그러나? 와. 미쳤다. 와. 여태 막 뭐 닭볶음탕, 뭐 닭갈비 이런 거 먹고 볶아 먹은 밥 중에서 진짜 손꼽히는 볶음밥이에요. 약간 볶음밥 먹으니까 그 한빵 냄새가 살짝 난다. 약간 진짜 리조또 같은 리조또 볶음밥? 아, 아니에요. 네. 오늘 얼마 못 먹었는데. 아,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많이 먹은 거. 처음이야. 저녁 먹고 와가지고. 살 안 쪘어. 살 안 쪘어. 조작인 줄 알았는데. 진짜 드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제가 원래 여기 한 2, 3년 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와서 이 땡밥의 궁금증을 풀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밥이 메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 밥이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